니콘 D4S는 어드밴스드 멀티캠 3500 FX AF 모드를 탑재한 플래그십 DSLR입니다. 니콘의 최고급 AF 모드인데요. 총 51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제공하고 가운데 15개의 포인트가 크로스 측과점에 해당하는 고성능 AF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탑재된 렌즈는 AF-S 니코로 35mm f/1.8G 렌즈가 되겠습니다. AF 모드의 전환은 카메라 측면에 AF 버튼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후면 다이얼을 돌리면 AF-C와 AF-S를 전환할 수 있고, 전면 다이얼을 통해서 그룹, 오토, 싱글 세 가지 AF 모드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글은 한개 포인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드가 되겠고요. 그룹은 D4S에서 새롭게 포함된 AF 영역 모드입니다. 총 5개의 포인트를 그룹별로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사용에서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토는 자동으로 51개 측과점을 모두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형광등을 사용한 실내에서 간단하게 D4S의 AF-S 싱글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중앙부 측과점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AF 싱글을 이용해서요. 동일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검출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매우 뛰어나고요.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상당히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동 설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뭐두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다양한 측과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싱글보다는 느리겠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새롭게 탑재된 그룹 설정을 프레임 맨 우측으로 해서 크로스 포인트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싱글과 거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상당히 뛰어난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 촬영 중에서 새로 파지를 했을 때라든가 이때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어떤 피산체가 우측 뭐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다던가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